리뷰해봤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어떤 기업을 소개해 주시겠어요? 네, 오늘은 현대건설기계입니다. 요즘 건설 중장비 종목 추천도 많이 나옵니다. 현대건설기계 어떤 점 좋아 보이시나요? 네, 제가 그한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, 첫 번째로 아마 이게 현대건설기계가 현대중공업에서 그 인적 분할해서 재상장이 된 기업이죠. 우리가 굴삭기라든지 힐로드 같은 거, 뭐 지게차 이런 건설 장비를 제작 판매하는 기업이죠. 중국이나 뭐 인도나 미국 등의 다양한 그런 국가에 진출하고 있는 상태인데요.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리는 첫 번째 이유가 지난 그 4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1235조의 인프라 지원 예산을 언급했죠.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그 미국의 주택 시장에 대한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미국 현지 건설기계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따라서 지금 국내 건설기계 장비 업체들도 대미 수출 강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예로 들어가지고요. 지금 캐터필라의 지금 그 부품 업체인 여러분들 진성 TC라는 기업 있죠. 진성 TC의 1분기에 영업이익이 지난 동기 대비해서 67%가 급증했잖아요. 그러면 미국의 주택 시장에 건설 경기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요. 그게 첫 번째고요. 그다음 두 번째로 중국 시장도 저는 지금 제가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상당히 중국 시장이 어려운데 아마 중국 시장도 하반기가 되면 이런 인프라 투자가 저는 재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. 아마 중국 시장이 안정화되면 이 건설 기계의 수익성은 더 한층 좋아질 수 있다. 이렇게 보는 거고. 현재 주가가요, 여러분들, 엔대 건설기계 주가는 상당히 주가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. 지금 PR이 한 6배 수준밖에 안 되죠? PBR도 0.4배, 가장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잖아요. 그리고 지난해 보시면은 3년 만에 배당을 체결했죠? 별도 기준으로 지금 배당 성향의 30%를 유지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아마 배당 성향도 높고요. 그 다음은 기관들의 매수세가 최근에 좀 집중이 되고 있다. 이런 측면에서 현대건설기계를 제가 추천한 이유가 되겠습니다. 네. 그럼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도 세워보실까요? 아무튼 현대건설기계는 좀 싸게 잡는 게 중요한데요. 제가 그 매수 가격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냐면은 41,800원을 제가 매수가로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. 물론 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. 제가 41,800원 정도를 매수가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. 그다음은 그 1차 매도 목표가입니다. 1차 매도 목표가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5만원을 1차 매도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겠고요. 그다음은 2차 매도 목표가를 제가 5만 4천 원 정도를 2차 매도 목표가, 그 다음은 손절 라인은 3만 6천 원 정도로 한번 제시를 해드리겠고요. 보유 기간은 한 1개월 정도 내다보는 전략. 최소한 왜냐하면은 제가 봤을 때 1분기에 지금 이제 실적 발표가 이미 나왔고, 그 다음은 다음 달 정도, 그러니까 6월 달 정도가 되면 제가 봤을 때 이제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시점이 나오기 때문에요. 비중은 한20% 정도 보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현재 동시호가 구간에서의 가격은 41,650원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요. 41,800원 이하 매수가로 잡아주시네요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현대건설기계입니다. 최근 들어서 건설 중장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. 이 종목은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분석이고요. 중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또 미국 시장에서도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, 이에 따른 수혜주로 분석됩니다. 매수 가격 전략을 좀잘 참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. 41,800원 이하에서 분할로 접근하는 전략이고요. 그리고 1차로 목표가 5만 원, 2차 목표가는 5만 4천 원 설정됐습니다. 역시나 금